안녕하세요. 등기 이전 위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계약부터 등기까지 일사천리 셀프 등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 등기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략적인 내용만 먼저 작성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체 안내 영상이나 구로구청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위임장 필요한데요. 이 매도인 위임장은 매수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고 부동산 매도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요거 받으실 때 매도인의 주소 변동 이력까지 포함해서 발급받으신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챙기시고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필요하세요. 그리고 매매계약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집문서 있으시죠? 요거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시고, 그리고 정부 수입인지세 납부하시고,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서류들과 더불어서 신분증, 인감도장 가져가시면은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누구한테 무슨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별 준비서류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잔금 치를 때 중개사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요. 일단 매도인은 크게 네 가지 서류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하신데, 요거 앞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 아마 발급받을 때 물어볼 거예요. 매수인 정보 물어볼 건데요.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포함해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제 그 매매하시는 물건에 대한 등기 권리증 주실 거예요. 이거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이거 매도인 거 받으시는데요. 주소 변동 내역 포함해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 주소 변동 내역은 나중에 변동 내역이 있으면 등기사항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주소 내역, 변경 내역까지 포함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발급받으실 거예요. 이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 서식 있으시니까 이거 받으셔서 이 서식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일반적인 서식대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요 위임장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등기소에 있는 서식으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요. 만약에 이 매도자가 매수자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위임장은 필요하신 내용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가겠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 매수자만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임장까지 챙겨주시고요. 셀프 등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들이 중요하세요. 이 매수인들이 준비할 서류 지금부터 챙길 건데요. 자, 매매계약서는 잔금일에 공인중개사하고 그 매수인 매도인이 작성을 할 거예요. 이거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확인서, 이거 구청에서 다 처리 가능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서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법원 가서 은행 가시면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신 이 수수료, 수입인지세,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이렇게 돈 내시고 요거 영수 좀 챙겨오시면 되세요. 이 서류들 다 챙겨서 등기소 딱 가시면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요 서류들을 다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동 경로 간단합니다. 구청 가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취득세 납부 확인서, 이렇게 네 가지 서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가시면요.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수입인지, 수입인지세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신 거, 이거 즉시 매도하실 거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등기신청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 챙겨서 영수 좀 챙기시고, 그리고 등기소 가시면 되세요. 등기소에서 이 서류들 다 제출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간단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청 가서 서류 발급 받고, 그리고 은행 가서 세금 수수료 납부하시고, 그 서류들 잘 챙겨서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해서 요 서류들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한 번에 셀프 등기 영상, 셀프 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